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알아놔도 하나도 쓰잘데기 없지만 조금 궁금한 정보들을 가르쳐주는 공대생의 하찮은 실험실입니다. 오늘은 요 친구와 관련된 실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. 저 진짜 어릴 때 부셔부셔 진짜 좋아했거든요. 좋아했죠? 아 저 당연히 좋아했죠. 좋아했죠. 이게 약간 솔직히 뭐 맛이 다른 과자에 비해 별도 막 특출나게 맛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 과자를 뭔가 부수고 열어서 소스를 부어서 막 흔들어 먹는 그 과정 자체가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이거 진짜 안 썼어요. 이거 먹으면 부자였지. 아 이게 먹으면 부자?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온 방구석에 라면 포스를 흘려먹는다. 토덕토덕 이 엄마가 이거 진짜 안 썼어. 오늘 제가 부셔부셔 불고기 맛을 20개를 준비했어요. 하나 먹었으니까 19개를 준비했어요. 뭘 계속 먹어 이거잖아. 밥을 안 먹어갖고 식단을 먹어. 아 진짜 가지가지야 너. 왜 이렇게 많은 뿌셔뿌셔를 준비했냐면은 오늘 받은 실험이 이 뿌셔뿌셔 불고기 맛 스프로 진짜 불고기를 만들어 먹으면 맛이 어떨까? 맛있을까?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올까? 진짜 불고기 맛이 날까? 라는 실험을 제공받았습니다.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지 직접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불고기를 만들려면은 고기 한 근, 양파, 버섯, 대파, 그리고 소스가 필요합니다. 이 소스가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간장, 설탕, 정종, 올리고당, 다진마늘, 생강즙, 참깨, 통깨, 후추, 생수가 들어가는데 이 친구들을 싹 제외하고 고기, 양파, 버섯, 대파, 그리고 부적부적 소스만 넣어가지고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바로 해볼게요. 흰색 파부운을 넣어주겠습니다. 불고기에는 버섯이 꼭 들어가야 된대요. 깨끗하게 씻은 버섯을 쪼개쪼개가지고 자 그다음 전 팽이버섯 좋아하기 때문에 또 팽이버섯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. 양파가 빠져서는 안 된다네요. 자 이렇게 야채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고기를 꺼내봐야겠죠? 오늘의 고기 짜잔 짜잔. 마트에서 겁나 비싼 소불고기용 양지고기를 사왔는데 일단은 원래는 이 고기를 불고기 소스에다가 절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.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뭐 부셔부셔를 뭐 어떻게 절여요. 뭐 시즈닝해서 구울 거예요. 일단 그래서 야채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좀 끓여줄게요. 자 그다음 그냥 고기 넣을게요. 뭐 어떻게 해. 뭐 방법이 없어. 망했노. 여기서 난건 스프를 몇 개 넣어야 될까. 구워 볼게요. 부셔부셔 스프. 이건 왜 이렇게 되기만 되는 거 아이가? 그치. 아 그냥 불고기 맛만 나면 되지. 어? 그럴싸하다. 어디가 그럴싸하겠네. 자 일단 지금 내린 첫 번째 결론이 뭐냐. 두개로는 택도 없다. 색깔도 안 나요 아직. 3개. 야 이 비싼 고기에다가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간 고기가 4만원치인데 부셔부셔를 넣고 앉았네. 아 미치겠다 지금 아까워서. 야 냄새가 그럴싸하지 않냐? 냄새가 진짜 불고기 냄새가 난다. 아 소스 좀 더 넣을 때요. 더 넣어요? 네 훨씬 많이. 오케이 일단 그럼 5개까지 일단 넣어볼게요. 쪼리면 되니까. 만약에 이게 되잖아. 그 앞으로 사람들 불고기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아닌가. 어차피 누가 이렇게 만들어 먹냐 누가. 어차피 불고기만 나는 거. 근데 만약에 맛이 있으면. 그러니까 맛이 있으면. 맛이 있으면, 뭐, 맛이 있으면 이렇게 먹어도 되지 뭐. 불고기 맛 부셔부셔 불고기. 무슨 말이야 이게. 뭔가 그럴싸해지고 있어요 지금? 비주얼 괜찮아요 지금? 와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럴싸해요 지금? 불고기 같아 지금? 우리 엄마가 만들었대도 믿는다 이 정도. 이 정도 비주얼이 인정. 간 살짝 볼게요 이쯤 되면은. 불고기 맛나나? 잠시 괜찮은데? 아 거짓말. 아 진짜 괜찮은데? 지금 다섯 개 양도 딱 맞아. 야 불고기다. 불고기 그냥 진짜 불고기. 진짜 물. 이쯤 되면 다 된 거 같죠? 딱 1분만 기다릴게요. 1분만 더 기다릴게요. 오케이 1분 뒤에 한번 먹어볼게요. 일단 비주얼 합격 인정하시고요. 아 이거 완전 불고기인데. 네. 아 기대된다. 긴장되는 시간. 야 나 이거 식당에서 이거 불고기라고 나왔으면은 그냥 먹었다. 에이 거짓말. 야 거짓말 같지? 거짓말 같지? 진짜 거짓말 같지? 야 식당에서 이거 불고기라고 나왔으면 진짜 그냥 속아서 먹었다. 진짜 그냥 불고기지? 무슨 일이네? 그냥 딱 한 잔 먹어주세요 이거 그냥. 불고기 맛이 남아? 그냥 불고기. 진짜 그냥 불고기지? 그냥 불고기라니까. 국물 보세요 이 국물. 보통 이 불고기 국물에 기름 둥둥 떠다니는 거 색깔 똑같지 지금. 맛이 있어 지금. 한 잔 먹어볼게요. 이번에 버섯이랑 양파랑 해갖고 맛있다. 맛있다. 야. 아니 이게 그래도 뿌셔뿌셔도 이 오뚜기의 최고 학자들 맛자랄, 과학 자랄들이 모여서 만든 스프잖아요. 진짜 불고기를 재현하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불고기보다 더 불고기 같아. 내 논산 훈련소 앞에서 불고기 먹어봤거든? 솔직히 그거보다 맛있다. 와 그냥 비주얼도 불고기고 맛도 불고기고
불고기 국물 알죠? 아, 난 이게 좀 기대돼. 국물이. 국물 모아서 먹는 불고기 국물 알죠? 먹어볼게요. 하나도 모르겠다. 비슷한 맛이면 기분이 나쁘거든. 근데 똑같아서 기분이 안 나빠. 먹어봐, 먹어봐. 이걸로 만들었어. 진짜 이걸로 만들었어. 지금 비율이 어느 비율이냐면요, 약간 고기 100g에 소스 하나 정도? 내가 이때까지 막 이런 실험 먹방 영상 찍으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. 부셔부셔 또 품절 되겠구만. 이거 혹시 보고 계신 어머니들 있다면은 재료 딱 이거 소고기, 버섯, 양파, 파, 부셔부셔 가루 요거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들 진짜 손쉽게 불고기 만들 수 있습니다. 진짜 꼭 하면. 자, 이렇게 오늘은 뿌셔뿌셔 불고기 맛으로 진짜 불고기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실험 해봤는데 정말 맛있었고 쓸데없고 기발한 실험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